시간대 잠시 간대 열심히 안 했어요? 땀나요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 됐네요. 비가 오고 오늘도 슬퍼서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예, 슬프긴 하지만 제가 비를 좋아해서 좋습니다. 오늘 인턴으로서의 마지막 업무는 음악원 업무로 합창단 아이들과 함께 합창단 예정이에요. 아, 네네. 마지막 인턴 업무인 만큼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빠질 수 없는 게 사수분. 사수 불러보실까요? 사수님! 우리 사수님. 우리 사수님. 나인터님 오늘 잘 찾아오셨네요. 여기 찾아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많은 날이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정말 큰 행사에 저희가 이제 도움을 주러 왔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디테일한 것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빠르게.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서 좋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분을 뵈러 한번 가볼까요? 아, 네. 네, 가실까요? 가시죠. 네. 사수님 귀 맞으면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오늘 업무를 함께 해주실 담당자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악원 유미라입니다. 네. 인턴 나인처럼. 네. 합창단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셨나요? 네,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합창단이 올해 63년이 됐어요. 오늘 청년복지관 창립 50주년 연주를 하는 반은 분당반이어서 반원이 한 25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반원들 오자마자 인원 파악이랑 출석부 해주시고 연주 가방 열고 단복 걸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낸 단복은 저희가 다 다려야 하고 리허설도 진행을 하는 동안에 그걸 다 해야 하거든요. 할 일이 오늘 진짜 많네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한번 하러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아이들 오면은 이름 체크해가지고 출석 체크 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고이든이요. 고이든님. 우리 친구 이름은? 안채은이요. 눈이 안 보여. 우리 친구 이름이? 자, 빨리 들어오세요. 노유민. 네, 이든. 여기 있다. 김성혜. 와, 다 왔다. 친구들 다 왔어요. 다 왔나요? 예. 얘들아, 이제 단복 꺼내서 걸자. 자기 거 단복 꺼내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와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권윤님. 이거 자기 거 아나? 다? 이름이 적혀 있는 거. 아, 써 있어요. 자기 물 하나씩 챙겼어요. 물만 잘 챙겨서. 양말 좀 이따가. 준비 다 된 사람 하란 선생님 앞으로 가자. 네. 두 줄. 은철님 아이들 한 줄로 서서 갈 수 있게 안내 좀 해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쪽으로. 괜찮아. 네. 괜찮아. 우리 콘서트장 갑시다. 자, 이쪽으로 갑시다. 네. 자,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깨끗한데? 어디 봐봐요. 이거 다 데운 것 같은데? 이쪽 카라 부분도 한번 싹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철님, 잘 하고 계시죠?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씨 한번 확인하러 갑니다. 네. 치마 주름을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윤철님 여기 가운데 주름이 하나도 안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가... 이 선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림이가 전혀 지나가지 않은 느낌이... 아, 뚜라.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따 이거. 저희가 사전에 숙제 하나 내드렸던 거 아시나요? 숙제? 네. 아, 그 수아 노래... 네, 맞아요. 수아 저희 노래. 수아 장면 듣게 달라고 네. 해주셨어요. 뭐 기본 실력으로 이렇게 뭐 제 생각할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에 네. 워낙 합창단이랑 함께 무대에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합창단이랑? 네. 힘나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윤철님 이거 옷 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수님 저 혼자 이 옷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이트도 이제 빨리 리허설 하러 가셔야 돼요. 피디님 그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습을 또 그러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연습 안 했어요? 사람들 많. 엄청 잘하신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동원이. 엄청 잘한다고 나요. 수아 진짜 엄청 잘한다고. 땀나요, 지금. 네, 오늘 하겠습니다. 어, 근데 얘기는 선생님만 보는 거예요. 괜찮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함께해요 아 이게 끝부분이구나 끝부분이니를 제일 먼저 하고 삶의 끝에서 이 당이 떨어져가지고 이 커피 쿠폰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 카페인이 좀 들어가야 살려주세요 지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나눠주세요, 사수님이랑. 네. 아, 네. 사수님 어디 계세요? 사수님! 아니, 윤철님! 아니, 이거 이거 빨리 치워놔야 되는데 이것도 안 치우고 커피도 아니, 치우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쿠폰을 사용했어요, 쿠폰. 근데 요거를 하시고서 커피를 즐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커피 네. 진짜 어렵게 쿠폰 정말 마지막 남은 한 장 쿠폰을 네. 제가 이거 찬스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무대 중앙에 서서 해야 되거든요. 네. 현장님 손이 떨리고 지금 이게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연습을 계속 해볼게요. 난 꿈이 있었죠 어려지고 지켜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이 보물과 같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까요? 한번? 네, 네, 네. 그래요 난 더 빨리 난 더 빨리 자 친구들 이거 머리 스프레이 한번 해야지 자 눈을 좀 감으세요 잠깐만 아유 쏘리 잠깐 선생님 한번 봐봐요 이 친구 어 잠깐만 야 멋져 벌써 많이 우리 하마 해가지고 좀 쉽지는 않지만 3대7로 해주세요 3대7 내가 뭐였지? 나 8대2였나? 어? 아 나 2대 8이었나? 눈 가리세요 눈 가리세요 오, 잘생기셨어요. 굿! 아니에요. 아니요. 아, 노. 잘 하고 계세요? 네. 어디 봐봐요, 친구. 너무 귀여워졌어요. 우리 친구. 어, 예뻐. 잘생겨질 수 없어. 멀리서 상담 담당관 친구들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가사 그거 혹시 어디 없어요? 어느 부분이 좀 어려우세요? 두 번째?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합창을 드리겠습니다. 나인턴 수화를 잘해요. 그래서 수화로 함께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행사장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물이라든지 물. 커피 같은 거 드시고 버리고 가신 것도 가십니까? 많으시고 네. 쏟은 것도 많아가지고 기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쭉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려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윤철님 저는 휴지를 좀 가지고 올게요. 여기 일단은 좀 아, 예, 뭐? 쓰레기만 모아놔 주세요. 쓰레기? 예. 네. 쓰레기가 많은데 아 참 많았구나 쓰레기가 아, 또 오늘도 양쪽 요 근육이 확 땡기네요. 어떠셨어요? 아, 예, 오늘 합창단하는 거 함께 수화도 같이 해서 좋았습니다. 뜻깊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수화를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화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할 때 한 90... 어디서 봐. 잠깐만 불... 불 좀 켜주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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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우리 합창단원들이 갑자기 나타났네. 감사합니다. 와. 짜자잔. 와, 우리 사수님. 사수님 오늘이 저희 오늘 또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인턴 끝나는 날. 그렇죠. 아. 수고하신 거 이렇게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 깜짝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감동인데요. 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와, 마지막 거 감사합니다. 꽃이 한 묶음이 됐네요. 그렇죠. 제가 한 송이를 드렸는데 한 다발이 됐네요. 와, 인턴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많았는데 인턴 생활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네, 기초부터 다시 한번 다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아니, 너무 다시 하라고 하면 제가 다른 본부장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턴을 해야지. 김인턴, 박인턴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고인턴, 뭐 유인턴. 힘들긴 했지만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세요. 다음 본부장, 다음 차례 당신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 이거 통쾌해라. 하나 둘.